싸이월드 세대는 유재석 캐스터 빠지고 그렇죠? 우리 세 명이 아닐까 싶어요. 정태근 팀장님, 네 관련주 네. 어제 그 싸이월드 재개하면서 급등했었는데 오늘 역시 빨간불 켜고 있네요. 네, 그 지금의 상승세가 일단 단기 끝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메타버스 그 아바타가 저는 싸이월드 미니에서 그 진화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아직 정식 서비스는 아니고 베타 서비스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저도 일단 접속을 했는데 아직 서비스가 원활하지는 않더라고요. 옛날 사진하고 뭐 동영상 정도 나오는데 예전 같은 그런 화면 나오지가 않아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성기 시절만큼의 방문자 수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싸이월드의 어떤 부활의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오픈이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싸이월드의 어떤 그 부활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우스갯소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토터질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네. 그때 그 어찌 보면은 그 지금의 어떤 4050의 어떤 감성을 좀 건드렸다 그렇죠. 했다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싸이월드로 다시 한번 또 부활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부활이 되게 되면은 이게 잠잠해지기보다는 다시 옛날 그 4050 감성으로 인해서 이게 또 계속 지속이 돼 서비스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서비스가 또 지속이 되게 되면은 예전에 뭐 도토리라고 했었던 이런 구매도 늘어나게 되고 이제 결제 그리고 가상화폐 이런 것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당연히 좀 부활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베타 서비스고 정식 서비스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렇다면은 직접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든지 사업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또 2차 상승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싸이월드 Z의 인트로메딕을 포함한 다섯 개사가 합작 투자를 진행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그 싸이페이라고 그 플랫폼 전용 페이먼트 서비스가 있는데 싸이월드를 개발을 했고 이거 실적 또 서비스 운영을 이제 전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활성화되게 된다라면은 뭐 실적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고 지분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가치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까지 상승으로 또 마감이 됐는데 뭐 상승도 일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일단 6,000원 정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 이상 추가 상승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이월드 부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도토리를 사모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싸이월드 효과를 이길 만한 종목은 또 뭐가 될까요? 네, 정태근 팀장님은 안 두려우신가 보죠. 그렇죠. 네, 충분히 두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요즘 2차 전지 쪽 오늘은 좀 흔들렸는데 소재 쪽에서 장비 쪽도 재조명이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A프로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회사는 2차 전지 후공정 활성화 장비 쪽인데 충방전기까지 주력을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LG 쪽에서 스텔란티스와 합작해서 미국에 합작 법인을 세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특히 자회사 A프로 세미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알려진 갠이라고 하는 쪽을 사용해서 어떤 반도체 설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년부터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전기차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다 보면은 이에 따른 기대감이 또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폐 배터리 관련된 측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성장하는 2차 전지의 산업을 폐 배터리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배터리가 얼마나 용량이 남았고 수명이 얼마고 이런 거를 측정하기 위해선 장비가 필요하죠. 그쪽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술과 함께 앞으로 폐 배터리를 산업 그 업을 이끄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장비다라는 쪽에서 이쪽에 대한 어떤 매출 기회는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매출이 한 3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규모는 작다고 하더라도 한 130% 이상 증가하면서 실적에 대한 변화를 계속 끌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람들 최근에 저점에서 확보하고 살짝 눌렸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하면서 나오는 흐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했었을 때 다음 가격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매수가는
3만 5천 원대 정도로 바라보면서 목표가는 4만 2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3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전문가분들 고맙습니다.